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2장입니다. 이 금전과 추정입니다. 최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고 그런 후에 문제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론이 있다,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금정입니다. 시험지에 많이 나오고요. 공업통계에서는 보통 9문제가 나옵니다. 9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금정과 추정에서는 작게는 4문제, 많게는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50% 나오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한자로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금정과 추정이라고 했을 때 먼저 금정부터 먼저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정한다라는 게 금정이에요. 검사를 해서 정한다. 우리는 확률과 확률 분포에서 제일 먼저 수치화를 시켰거든. 그 수치화 시켰던 거에 계량의 대표적인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계량의 대표적인 값은 뮤였어요. 다음에 분산이었어요. 다음에 계수의 대표적인 값은 뭐였었죠? 라고 하면 이항분포로 대응하는 부적합분율과 다음에 부적합수였던 거죠.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뮤라는 평균값이 변하였는가 안 변하였는가를 할 것이고요. 분산이 변하였는가 안 변하였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변하였는가 안 변하였는가 할 때 사용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검사에서 정하려고 하는데요. 평균에 대해서에 대한 분포가 바로 유분포, 즉 정규분포였죠. 유분포, 정규분포와 바로 t분포가 있었죠. 이런 개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규분포인 유분포는 시그마 기지일 때고 야는 시그마죠? 미지일 때죠. 그럼 시그마 미지이니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야 대신에 시료의 표현면차 S를 사용했던 거죠. 이런 거죠. 다음, 그러면 야를 검정을 하는데 공식은 뭐고? 이게 규준화 공식이 뭐냐 이런 뜻이며 야는 X바-뮤 표준편차가 되며 이 친구는 T, X바-뮤, S 검사를 해서 평균을 달라졌는가,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검증이다.